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 비유 전체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 처음 이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무슨 일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입니다. doubt. 긍정적 질문 유형이 아니라 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질문의 유형입니다. 밭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집에. 소리를 들으니까 그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악기 소리도 들리고, 또 시각으로 보니까 춤추는 그런 광경도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던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한 것이 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종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신문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상황입니까? 쑥 들어가면 되지. 자기 집인데. 굳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집에서.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이첫 번째 장자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에게 왜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급히 알리지 않았을까? 의문스럽죠? 이 경조사 아닙니까? 아버지 말대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로 감격해서 맞이를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집안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이 무슨 다른 나라에 있는 겁니까? 아무리 멀어도 속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일인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드디어 이야기를 해요. 27절 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세한 정보를 큰아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장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동일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하는구나. 당연하다. 내가 들어가서 안아주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왜이 아들에게 아들이 또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속히 알리지 않았을까요? 가능하면 늦게 알아야 될 이유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는 이 소식이 늦게 알아야 될 이유가 암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후에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첫 번째 장자 아들은 못된 아들입니다. 보통 못된 게 아닙니다. 성격이. 가정에 위기가 있는데 장자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 시대에 그 관습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자라고 하는 건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전혀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인데 너무너무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미워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 장자에게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잔치도 못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여기 잔치에 함께 합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못된 형이 어딨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요. 혹시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나요? 주위에 잘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저 인간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 속썩이는 아들이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아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존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존중을 못 받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이 있는데 존중을 못 받는다. 그 신분으로 인해서 그 신분, 장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직분, 신분 때문에 내가 비난을 당한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자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생활과 그 하나님 말씀에 행위적으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그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 그 직분의 최고의 정점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